소화를 돕는 약재로 쓰일 만큼 몸에 좋다는 천연 진황토. 괜찮아요. 아주. 맛까지 보는데요. 황토 진짜 좋은 황토. 진짜 이쁘죠. 그렇게 3년 산속의 침엽수와 땅속의 천연 진황토를 이용해 자신만의 황토집을 짓고 있다는 남자. 자연에서 공수한 재료만으로 집을 짓다 보니 집 안에 있어도 숲속에 있는 것과 같은 맑은 공기가 느껴진다는데요. 그건 공포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산이에요, 저기가. 엄청 무서운 산. 지금 농사도 안 짓잖아요, 그쪽에 아무도. 귀신이 많아갖고 그거 동동매지가 있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못 올라가요. 이 골짜기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길라 있죠. 오래전부터 귀신의 땅이라 불리던 산에서 언젠가부터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귀신이 남아! 막 귀신들이 나가고 막 이렇게 물 두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무서워 못 가.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일까? 소리의 정체를 찾아 문제의 산을 오르던 그때. 을씨년스럽게 자리한 무덤가에서 정말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멈췄다가도 이내 다시 이어지는데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먼저 소리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헌데 제작진의 발에 걸린 건 뜻밖에도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입니다. 언뜻 보기엔 사람이 자른 것 같은데요. 혹 이 나뭇가지들이 소리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깊은 산, 어둠 속으로 울리는 의문의 소리를 찾아 다음날 다시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헌데 그곳에서 목격된 건 뜻밖에도 사람입니다. 제작진을 보고 다급히 자리를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둘러 가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디서 왔어? 다급히 산을 내려가는 남자를 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헌데. 됐어. 뭐야, 고라니다. 고라니라니요? 왜 그래요? 뭐예요? 아, 바빠. 그리도 다급히 산을 뛰어다닌 이유가 고라니 때문이었다면 지난밤 이곳에서 들렸던 기이한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무덤의 땅이라 불리는 공포의 산, 그리고 의문의 소리, 비밀을 지금부터 밝혀봅니다. 비밀을 풀 열쇠를 찾기 위해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석진 곳에 숨어있는 건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나온 사람이 보이십니까? 산에서 만났던 그 남자입니다. 이곳에서 대체 뭘 하는 걸까? 남자를 지켜보니 이번엔 나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지난밤 소리가 들렸던 곳에도 나뭇가지가 흩어져 있었는데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인 걸까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MBC 특종수상팀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무 오고 있잖아. 보면 모르겠어. 아니 근데 서울서 여기까지 뭐 들어왔어? 밤에 산속에서 막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저희 와봤거든요. 궁금해서요, 선생님. 안전. 아니 너는 집 짓는 것을 뭘 구경을 한다고 그랬어? 그걸 따라와서 뭐 들 것이여? 문제의 소리가 집을 짓는 소리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남자를 좀 더 지켜봤는데요.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거라며 2미터가 넘는 나무를 잔가지만 정리하고 통째로 짊어지고 산을 내려가는 남자.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나무를 하나도 아니요 네 개나 짊어지고 가려니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닐 텐데요.
왜 이렇게 위에서 그냥 이렇게 썰어서 가져오면 좀 편하시잖아요. 왜? 손가락이 몇 개지? 10개. 10개야? 사이즈는? 다 다르지? 다 사이즈가 다르게 필요한 거야. 대체 어떤 집을 짓기에 여러 크기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건지. 남자를 따라 도착한 곳. 근데 이곳은 집이 아닌가요? 잡동사니로 가득한 걸 보면 창고 같기도 하고, 오심이어 살림살이가 있는 걸 보면 집 같기도 한데. 버섯을 키우려고 여기다가 30평짜리를 만들었어요.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했어. 버섯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더만. 비어있는 버섯 창고를 임시 거처로 사용 중이라는 건데요. 그래도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남자의 산속 하우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물뿌리개를 이용한 식수대가 완성되고요. 물이 정말 귀해요. 네. 온통 다 바위여가지고 지하 130m에서 그걸 물기를 잡았는데 아무튼 물이 너무 좋아요. 이게. 자연인 전매 특허, 푸른 하늘과 드넓은 숲을 나만의 주방으로 만들어주는 이동식 아궁이도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 점정, 여지껏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신개념의 야외 화장실까지. 여기가 내 화장실이야. 이제 흙 부어놨지 또. 이렇게 항상 흙을 부어놔야 돼. 변기에 모은 분변은 친환경 거름으로 활용되고. 화장실 경치가 이렇게 좋은 데 있나? 그야말로 일석삼조인데요. 문제는 남자의 안식처가 돼줄 실내 공간. 내가 마이 하우스 스위트룸. 집을 짓다마 한 건지 짓고 있는 건지 뼈대가 훤히 드러난 상태라는 건데요. 여기 온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10년째 이걸 짓고 계신 거예요? 10년째 짓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딱 지어졌었는데 실패를 봤어요. 다시 지금 온 지가 한 3년째. 보수공사를 시작한 지 3년째. 여전히 수리 중이라는 별나디 별난 집. 이상한 건 이것이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오는 산이라 불릴 만큼 무덤이 많은 묘지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딱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 묘지 있다. 하지만 살아서도 명당, 죽어서도 명당인 자리가 특징이에요. 죽은이에게 좋은 자리는 산 사람에게도 좋은 자리라는 남자. 이 자리가 대산 임수형이라고 말하는 명당 자리예요. 대산 임수의 명당 자리를 얻기 위해 남들이 기피하는 산을 구입해 무덤 사이에 집을 지었다는데요. 그러고 난 후 예상치도 못했던 뜻밖의 선물도 받았답니다.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의 산중턱에서 귀하디 귀한 보물을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황토예요. 소화를 돕는 약재로 쓰일 만큼 몸에 좋다는 천연 진황토. 괜찮아요. 아주. 맛까지 보는데요. 황토 진짜 좋은 황토. 진짜 이쁘죠. 이런 자리가 특별하게 있어요. 이쪽 저쪽 다녀가지고 진황토 구하기가 힘들죠. 이런 자리를 별로 안 나오니까 딱 이 자리만 나와요 지금. 귀하디 귀한 천연 진황토가 집 앞에서 그것도 공짜로 널려 있으니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만 있나요? 선생님, 안 힘드세요 이거? 자연이 내어준 귀한 선물로 명당 자리에 어울리는 최고의 집을 짓기로 했다는데요. 그렇게 3년, 산속의 침엽수와 땅속의 천연 진황토를 이용해 자신만의 황토집을 짓고 있다는 남자. 황토가 사람들한테 나쁜 균, 몸에 조금 안 좋은 것을 전부 다 상쇄시키는
자연에서 공수한 재료만으로 집을 짓다 보니 집 안에 있어도 숲속에 있는 것과 같은 맑은 공기가 느껴진다던데요.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다 소나무하고 참나무, 편백 그런 거 잘라다가 만들어놨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집.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아니지만 건강만큼은 아주 제대로 챙길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집을 짓는다는 남자. 헌데 이게 뭐죠?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벽이 부서져 내립니다. 그런데 뭐 무너지는데 괜찮은 거예요? 어디? 그냥 뭐 다른 데 뭐 부서져. 괜찮아. 또. 100% 천연 황토만 사용하다 보니 갈라지고 부서지기 일수라는 건데요. 그렇게 갈라진 부분을 덧대고 또 덧대느라 벽면만 3년째 작업 중이라는 남자. 이번에 기껏 만들어 놓은 걸 부수기까지 합니다. 이거 왜 덧붙이세요? 이거 실패야 실패. 화목 보일러 겸 난로 비스듬하게 해갖고 만들었는데. 집을 짓는 일만큼은 요령도 꼼수도 없다는 남자.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싶다는데요. 그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어, 나야. 인자 문자 받나? 어. 잘했네. 이따 나중에 통화하세요. 나 지금 요 황토 바르고 있어. 알겠어요. 호연 씨의 아내인데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자가 향한 곳은 뒷산. 보물이라도 찾나 했는데. 나왔다. 조금 나왔다요. 이 물은 딱 봐도 건강식이네요. 오리목이라는 나무예요. 딱 이 시기에만 나오는 수액인데 사람 몸에 아주 좋아요. 특히 간에. 오리목 수액은 간세포를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건강식이랍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바쁘게 가는 걸까 따라가 봤더니 앞마당으로 갑니다. 이건 또 뭔가요? 이거 지금 한 10년 됐지 이 녀석이. 헛개 나무 다 간에 좋아. 간에 좋은 약재만 챙기는 이 남자. 원래 집사람이 간이 좀 안 좋아요. 간이 좀 안 좋았는데 산삼 먹은 지가 한 십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아무튼 산삼 효능은 참 많이 봤어요. 느닷없이 찾아온 비극. 아내는 간암이었습니다. 수술도 안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데요. 그런 아내를 위해 산속으로 들어와 아내만을 위한 십만이가 된 남자. 그래서 해준 것은 뭐 병간호 빼놓고 더 있겠어요? 못해지. 그러느니 차라리 나는 산을 조금 더 타갖고 산삼이라도 한 뿌리 더 캐서 갖다 주는 게 더 낫지. 그렇게 10년 산에서 보낸 시간은 기적이었습니다. 남자가 보낸 약재 덕일까 아내의 건강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 남자도 산사나이가 다 됐는데요. 삼순이 뭐 받는가 본데. 산속의 유일한 가족 삼순이와 함께. 삼순아. 뭐야 이거. 고라니를 발견했습니다. 됐어. 고마. 아, 아이고. 잘했어. 산속 생활 10년 차 삼순이가 비릿한 피냄새를 맡고 다가갔던 건데요. 이 고라니로 어쩌시려나. 산에서는 유용한 양식이야. 이게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라니 고기는 한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찾을 정도로 맛이 좋다고 하네요. 이 고라니가 원래 기름기가 없어요. 양념을 해가지고 두루치기식으로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잡내를 잡아줄 마늘을 투하하고. 여기 들어갈 기장 있는지. 아내가 만들어 더 맛있다는 매실장아찌를 넣어주면 살이 더 부드럽다는 말씀. 여기에 화룡점정. 이게 매실 엑기스에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직접 만들어 맛은 물론 사랑까지 보이는 매실 엑기스까지 넣어주면 달달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고라니 두루치기 완성. 맛이 어떠세요? 맛을 보고 나 대신 이 맛을 얘기를 해줘. 생소한 고라니 두루치기 정말 맛이 궁금한데.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양념 되게 맛있고 설찬하지? 우와. 요 맛보다 솔찬하다고 한 것이요. 이 산에서 나보다 더 요리 잘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최고야. 나 혼자 사니까. 고기로 막 배치워야지. 난 얘 덕에 살아. 와, 우리 삼수이 덕분에 내가 보식한다. 고생했네. 1년에 한 마리씩만 부탁하네. 오늘은 삼순이 덕에 유난히 운수 좋았던 남자의 하루. 찐득이들이, 살인 찐득이들이 물어놓은 자리들이라. 녹록치 않은 산중 생활을 증명하듯 온몸에 가득한 흉터. 근데 왜 갑자기 마늘을 빻는 걸까요? 한번 박히면은 이늘이 있어요, 이늘이. 이게 안 빠져. 물리면 계속 가렵다고. 마늘을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딱 붙여놓잖아. 이 마늘을 붙여버리면은 마늘 독이 가려운 것을 확 다 잡아먹어버려요. 해가 지면 마무리되는 남자의 즐거웠던 산중생활. 밤이 되면 꼭 챙기는 남자의 일과. 힘이 조금 붙일까? 점점점 나무들이 무거워진 것 같아. 그럼 이거 좀 발라요, 다리에. 아, 마늘 붙였어요. 아, 그러지 말고 이거 좀 발라요. 몸은 괜찮은가? 네. 이쁘게 집 만들세요. 그래, 알았네. 예. 늘 더 챙겨주지 못해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호연 씨. 안 추세요, 여기 참고. 괜찮아요. 내일 더 많은 걸 아내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 피리피리. 날이 따뜻하니까. 춘삼월 봄 기운과 함께 제법 수확률도 좋아졌다는데 두 끼는 거뜬히 먹을 피래미들 사이로 선물같이 잡힌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민물새우라. 일곱수에서 사는 토아. 토아요? 그렇지. 1급 청정지역에서 구경할 수 있다는 토아까지 잡힌 걸 보니 오늘은 월척의 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어려. 찔레꼬 찔레인데 이 찔레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찔레 나무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나무 밑동에 붙어 자라는 찔레 상황 버섯을 찾기 위해서인데. 찔레 상황 좋은 거 나오면은 우리 집사람 물 끓여 먹으면 쓰겠다. 아이고, 안지나 서나 아내 생각뿐이군요. 오늘도 좋은 기운을 기대하며 다시 산을 오르던 그때 뭔가를 발견한 듯 발길을 멈춰섰습니다. 이 자리는 땅이 갖고 옷걸이 하면 좋군요. 우리 집 기둥 이게 한쪽에 딱 맞춰갖고 해놓으면 짱짱하지 이게.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옷걸이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거 나무를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끌고 이거를 반복하며 겨우 집에 도착하니 벌써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쉴만도 한데 바로 작업에 들어간 남자. 이제 수직을 맞춰야지. 삐뚤어지지 않게. 살짝 부족하게 해놨어. 나무를 고정시키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인데요. 우리 집사람도 이런 거 싫으라고 그래. 그런 것도 반드시 모두 겨냐. 옷걸이 하나까지 아내 취향을 저격하는 사랑꾼. 양쪽에 따뜻하니 옷걸이 같지. 딱 만들어보잖아. 이렇게 반듯하니 아내도 좋아하겠죠. 사실 이 집에선 뭐 하나 아내 취향에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황토뿐만이 아니고 좋은 흙들도 많고 그러겠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집사람이 좋아해, 이 황토를. 아내를 위해 만드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집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은 이제 또 집사람이 여기 와갖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자연하고 같이 버텨서 살다 보면은 몸이 나도 모르게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언젠가 아내의 건강이 회복된다면 이곳으로 들어와 함께 살 거라는데요. 그렇게 아내의 취향을 존중해 모든 걸 와이프 스타일로 맞춘 겁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친환경 재료로 말이죠. 아내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도 찾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잖아. 산 타다 보면은 이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겨울에 땀 뻘뻘 흘리다가 한번 딱 거풍을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만 비로소 만끽할 수 있는 게 자연의 선물이란 것도 알게 됐답니다. 여기 계셨네. 어이구, 우리 박둥이. 아이고. 잘 살았냐? 아, 예. 잘 계셨죠? 좋다. 아, 예. 송어몽. 제가 가져왔거든요. 우와, 솔찬 홍몽.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는 동생이. 어머, 고생했겠다. 아, 예. 형수님, 좀 약에 쓰시라고.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서 자생하는 귀한 송근봉을 가져온 겁니다. 이런 거 보기 참 힘든데. 귀한 선물을 가져온 후배와의 식사. 형수님 여기서 좀 요양하시려고 집 짓고 있고 계시거든요. 다 더 나아지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언제 정도 오실지는. 다 만들면 이제 들어올 거야?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응원해 주니 곧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겠지요. 갈게요. 그래. 가. 하루라도 더 빨리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호연 씨가 더 바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작업복까지 벗고 서둘러 향하는 곳은? 집사람 만나러 가요. 산에서 얻은 귀한 약재들을 아내가 사는 집으로 직접 배달하러 가는데 오늘도 병원에 간 아내는 목소리로만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 자네 주려고 오리복나무 그 수액 가지고 왔거든. 나무 그 잘라놨으니까 주전자에 물 끓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묵으면 돼. 알았어. 건강이 좀 많이 호전되셨나 봐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 옛날보다는. 아내를 위한 마음. 그렇게 다시 돌아온 집.
아내를 위해 열심히 보낸 만큼 오늘은 특별한 보양식을 해먹을 예정이라는데요. 안 돼, 삼순아. 또. 안 돼. 저것은 내가 먹을 거야. 오늘 메뉴가 당뇨인가 보죠? 16마리를 키웠었는데 삼순이가 새끼를 한 통에 갑자기 달구 새끼들을 그냥 물어불더라고. 닭들이 다 도망가 본 거야, 산 위로. 구구하면 이 녀석들이 가끔가다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내려온 거야. 그래갖고 잡아놨지.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란 녀석인 만큼 건강함을 자랑하는데요. 이거 봐. 아니, 너무 사나워졌어, 얘가. 산에 올라가더만. 과연 산중 최고의 요리사가 선보일 닭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걸까요? 기대가 큽니다. 먼저 마늘로 잡내를 잡고 나면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 이거 먹다가 뒤로 자빠져오면 안 돼. 어떤 요리길래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나 하시겠지만 잘 쌓여진 호일에 진 황토를 아낌없이 발라주면 황토에 있는 좋은 성분이 고기를 다 흡수해서 이게 바로 호연 씨의 전매 특허 자연산 황토 닭구이. 은은한 모닥불에서 진황토의 약재 성분이 달게 배어 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하하, 비주얼도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기가 막혀 보네. 어디 한번 보자. 오미오미. 우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치킨. 하, 군침 한번 제대로 돌죠. 하우. 아이고, 이분 또 드실 줄 아시네. 이걸 운동을 시키고. 와, 어찌나 다리가 길고 실한지. 마치 사람 얼굴만 합니다. 이렇게 먹어버려야 돼. 이거 먹어봐. 하하, 그 맛은 말 안 해도 압니다. 늘 오늘처럼 맛있고 몸에 좋은 먹을거리를 보면 아내가 떠오른다는 남자. 오늘 밤도 예외란 없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저녁 먹나? 네. 봐봐. 이거 보인가? 조금씩 뭘 좀 기술을 배우는가 봐. 아니, 기술을 배운 게 아니고 이게 그 타고난 재능이야. 알았어. 네. 맛있게 먹어. 예.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함께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기적 같다는 남자. 내가 한번 선택을 하면은 책임을 져야지. 자, 그러니 그만하고. 그래도 낫게끔 해줘야지. 낫고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의 소원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으로 조금 더 오래 아내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마 집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은 이제 또 집사람이 여기 와갖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좋아하겠죠. 언젠간 완성될 황토 하우스에선 건강을 되찾은 아내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